그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다. 내가 오토바이 타고 있다면. 오늘은 1995년에 만들어진 바이크 갱단 두목의 이야기입니다. 바이크에 로켓노즐 8개 달고 다니는 환경 파괴범이에요. 풀스로틀, 포인트 앤 클릭 장르로 사물을 이것저것 클릭해서 엔딩 보는 게임입니다. 처음엔 상식을 이용해 플레이 가능하지만 나중엔 클릭해도 퍼즐이 풀리지 않아 충격받고 다급하게 눈에 보이는 모든 그림을 클릭질하게 됩니다. 한 번은 건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 시간 동안 갇힌 적 있어요. 문을 발로 차고 두드려보고 옆에 있는 도르래 줄도 잡아당겼습니다. 문 열리는 거 보면 성공 같지만 불행히도 이동하면 밧줄을 놓게 돼서 문은 닫혀요. 그래도 도르래를 사용하는 것밖에 할 게 없으니 일단 줄을 잡아당긴 뒤 아이템을 사용해봤습니다. 잡아당긴 줄에 호스를 묶어봤고 기름통을 걸어 고정시켜보기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밧줄을 걸 게 없어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 삼겹살을 밧줄에 묶는 건 세 번째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건 삼겹살을 문에 바르는 거였고요. That's not one of meat's many uses. 해결법은 자물쇠입니다. 다른 장소에 있던 자물쇠를 주워 샷다 문을 잠그면 밧줄이 고정되어 넘어갈 수 있는 거였죠. 상식이 필요한 퍼즐은 기름 훔칠 때 볼 수 있습니다. 기름은 당연히 연료통 같은 것에 있으니 거기다 호스를 설치해요. 이제 기름 담을 통을 꺼내야겠죠. 근데 호스에서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삼겹살을 구겨 넣을까요? 이때 상식이 필요한 겁니다. 손 사용, 발 사용, 얼굴 사용 중 얼굴을 선택해야 돼요. 입으로 기름을 빨아내서 기름통에 채우는 거죠. 논리적이고 추론적인 사고력도 필요한데 엔딩 막바지에 상자를 여는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번호를 몰라요. 게임 플레이하며 대화 속에서 번호를 언급한 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숫자를 어디서 얻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죠. 해외 유저의 유튜브 공략집. 바이크 전투는 퍼즐 푸느라 과부하된 머리 온도를 내려줍니다. 머리 쓰지 않고 클릭질만 열심히 하면 되죠. 그렇다고 클릭질을 너무 열심히 하진 마세요. 히트 판정 범위가 애매해서 내가 제대로 때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갱단이 맞았다고 고개를 젖혀도 실제로 데미지가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똑같이 때렸는데 어쩔 땐 적이 죽고 어쩔 땐 게임 끝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어떤 무기가 가장 센지도 알 수 없습니다. 주먹 한 대 맞고 뒤진 적 있고 쇠파이프로 여러 대 맞아도 살아남은 적 있어요. 오토바이 전투에선 아프다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밸런스가 무너지면 넘어지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라 한 대도 안 맞았는데 죽는 게 다반사예요. 불합리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히 당신이 죽는지 사는지는 게임이 지 맘대로 판단하는 거니까 컨트롤 잘하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퀘스트에 나무 판자나 전기톱이 필요했는데 이 친구를 잡아야 전기톱을 얻지만 저는 한 번도 이겨본 적 없습니다. 전기톱 들고 오토바이 타는 여자 어떻게 이깁니까? 끈질기게 노가다 해서 광복 휘두르는 아저씨를 대신 잡았죠. 제 경험으론 팔로 때리는 것보다 발로 차는 게 효과가 좋고 발보다는 쇠파이프보단 해골대가리가 좋아요. 최강은 전기톱입니다. 처음엔 다섯 대 맞아야 죽었는데 제 시도할수록 이 여성분의 전기톱이 강화돼서 나중엔 한 방 맞고 뻗더라고요. 이제 엔딩까지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바퀴 없이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보편화된 미래. 여전히 오토바이 만드는 기업 CEO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그 기업을 삼켜 먹으려는 부사장이 있고요. 주인공 벤은 바이크 갱단 회장입니다. 돈 다 떨어진 거지 갱단이죠. 이때 바이크 회사 CEO가 자기 회사의 바이크를 타는 갱단을 우연히 만납니다. 둘은 즐거운 대화를 나눴고 부사장은 갱단에게 회사 주주총회 때 보디가드 해달라고 일거리를 줘요. 주인공은 단기 알바는 싫다며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러다 뒤통수 쳐맞아요. 부사장은 CEO 몰래 음모를 꾸미는데 뚱뚱한 직원에게 벤의 옷을 입히고 바이크 타게 시킵니다. 멀리서 벤 같은 사람이 바이크 타고 가는 걸 본 갱단 멤버와 CEO는 벤이 보디가드 일을 맡은 걸로 믿고 부사장과 같이 이동해요. 기절했던 벤은 죽지 않고 깨어나서 부사장의 뒤를 쫓습니다. 먼저 바에 들어가서 자신의 바이크 키를 받아내요. 바텐더의 코를 작살내면서요. The bar. Now don't mess around with me. Alright, alright! I got your keys, but I don't know nothing. They had guns! 벤은 본격적으로 부사장을 따라갑니다.
도로의 불사신이라고 말하던 벤은 추격 시작하자마자 다른 갱단 멤버를 만납니다. 벤은 다른 갱단한테 조언을 구해요. 누군가 자신의 갱단을 조지려고 한다면서요. 그리고 그는 갑자기 다른 갱단을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새끼 고양이라고 부른 게 이유였죠. 안 그래도 추격하기 바쁜데 몸싸움하며 시간을 버리는 벤. 농담 한번 했다가 착한 녀석은 뒤집니다. 기분이 좋아진 벤은 오토바이를 들어요. 그리고 바퀴가 빠집니다. When I'm on the road, I'm indestructible. No one can stop me. 두 번째로 기절한 벤을 어떤 사진 기자가 발견해서 근처 정비사에게 글을 맡겨요. What are you? 정비사의 이름은 머린이고 줄여서 모입니다. 그녀는 어릴 때 아버지와 기계를 정비하곤 했어요. 머린은 벤의 오토바이 고치는데 부품이 3개 필요하다며 어떻게든 구해오라고 해요. 정비소에서 나온 벤은 자신을 살려준 기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기자는 벤의 자초지종을 듣고 특종의 냄새를 맡아요. 벤이 부품 찾으러 떠나면 따로 부사장을 취재하러 떠나죠. 첫 번째 부품을 훔치러 온 벤. 먼저 공손하게 문을 두드린 후 집주인이 지하에서 올라오면 인사합니다. 이제 부품은 벤의 것입니다. 첫 번째 부품 토치 전달 완료. 두 번째 부품 연료는 정유소에서 훔쳐요. 세 번째 부품 바이크 포크는 폐기물 처리장에 있습니다. 부품 더미를 뒤지면 개가 튀어나와서 일단 개를 먼저 처리해야 돼요. 삼겹살을 차에 넣어 유인한 뒤 자석으로 들어 올리면 이제 마음 놓고 부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품까지 전달 완료. 벤의 바이크는 이렇게 수리되고 머리는 덤으로 부스터까지 장착해줘요. I cool or what? You're amazing. I should crash that thing every day. So what's the surprise? Oh, just your average everyday pre-regulation destroyer class solid fuel recoil booster. You're serious? Yes. But only the vultures. I have my connections. Now, are you going to try this thing out or not? Ooh, I wish I had a camera. 벤은 보답을 해주고 싶다고 말하지만 머리는 그냥 가라고 합니다. You're scaring away my regular customers. Bye, Mo. Send me a postcard from the ambush. 이게 보답? When I'm on the road, I'm indestructible. No one can stop me. 부사장을 코앞까지 쫓아온 벤. 갱단 멤버들은 먼저 출발한 네가 왜 우리 뒤에서 오냐고 물어요. 벤은 부사장하고 CEO 어디 갔냐고 물었고 둘 다 화장실에 갔다고 해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오는 CEO. 그때 사진 기자는 특종을 잡으려고 대기하고 있었고 마침 부사장이 CEO 뒤통수 후리는 걸 포착합니다. 그리고 바로 잡히죠. Gotcha. 곧바로 그의 덜 떨어진 보안은 기자를 놓칩니다. I'll get her. 부사장은 기자는 놔두고 CEO의 딸부터 처리하라고 시켜요. 카메라도 확실히 박살내라고 하면서요. 뒤늦게 사건 현장을 발견한 벤은 이 모든 게 부사장이 한 짓이라는 걸 CEO한테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에게 회사를 넘겨주고 싶다며 머린이라는 딸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Find my daughter, Ben. Find Marine. Marine. 머린의 정비소엔 이미 부사장의 부하가 도착했어요. 머리는 자신을 죽이려 한 자가 자기 아버지 회사 직원인 걸 알게 되고 마침 나타난 부사장을 보고 도망쳐요. 한 발 늦게 도착한 벤은 필름이 없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머린이 어디로 대피했는지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녀가 대피한 곳은 머린의 삼촌집. 곧바로 삼촌집에 온 벤. 오자마자 머린이 어렸을 때 지냈던 방을 빠루로 뒤집니다. 바로 그때
머리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꺼내서 어디론가 떠납니다. 주인공도 허겁지겁 따라가요. 그녀는 뒤따라오는 벤을 본 뒤 무심하게 부스터 쓰고 떠나버려요. 아버지 회사에서 자신을 죽이려 한 거에 충격받아 아무도 믿지 못할 상태였습니다. 결국 벤은 그녀를 따라잡지 못하고 밤새도록 달려 CEO의 회사에 도착해요. 회사 주주총회 때 참가해서 사람들에게 살인사건의 전말을 공개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를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기념품 가게 간 뒤 할아버지가 파는 토끼 인형을 훔쳐요. 이젠 머린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갑니다. 머린은 한때 벌처라는 바이크 갱단 멤버였으니 일단 거기로 가서 훔친 토끼 인형을 갱단 입구에 놓아요. 인형들은 뛰어다니며 매설된 지뢰를 터뜨렸고 마침내 벤은 머린이 있는 벌처 갱단에 도착. 그녀는 벤이 자기 아버지의 살인범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부사장이 이미 언론에 벤이 살인자라고 알렸기 때문이죠. 벤은 자기가 살인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머린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아파서 협박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녀는 더욱 강하게 잡아당겼죠. 결백하다고 말한 대가는 고문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지를 선택해도 고문을 하길래 주인공이 다리 한짝 떨어질 것 같았어요. 시오가 죽기 전에 자기 딸의 어렸을 적 별명을 벤에게 말해준 적이 있는데 그걸 머린에게 말해주면서 오해는 풀립니다. 카메라에 필름을 가지고 있던 그녀는 사진을 뽑아보고 진짜 범인은 부사장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머린은 새로운 정보를 알려줍니다. 부사장이 자기와 벤이 죽기 전에는 주주총회를 열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에 벌처 갱단 멤버와 작전을 세우는데 회사에서 주최하는 자동차 경주에 몰래 참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자동차 충돌로 사망하는 연기를 하자는 거였죠. 완벽한 연기로 부사장은 깜쪽같이 속아 자신의 만행을 아는 두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경영권을 이어받기 위해 주주총회를 엽니다. 그동안 벤은 영상실에 몰래 잠입해 살인 현장 사진과 죽은 CEO의 유언 영상을 상영해요. This next slide shows our new, more aggressive corporate strategy.
That was great, Ben. I found where we were meant to be all along. So, after we pick up your bike, we'll go get my gang out of jail. And then find out why my gang never showed up to help us. And then you go business suit shopping. Don't remind me. 모든 걸 잘 마무리 지은 둘은 같이 바이크 타며 꽁냥 타임을 가집니다. 부사장은 이것마저 방해하고요. 벤은 트럭의 연료 탱크를 뜯어버리고 차에 붙어있던 머린이 할배를 짜부시킵니다. 열이 뻗은 할배는 기관총으로 비행기를 작살냈고 벤은 비상 컨트롤 작동시켜 비행기를 멈춰요. 조종석에 다시 들어간 그는 부사장을 절벽에 떨어뜨리기 위해 기관총을 집어넣습니다. 이제 절벽에 떨어지는 비행기에서 탈춤을 하면 돼요. 하지만 친구들이 너무 빨리 나가는 바람에 무게가 안 맞아 벤은 위험에 처합니다. When I'm on the road, I'm indestructible. No one can stop me. 오늘 살펴본 게임은 2017년에 리마스터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웅에 의해 한글화 됐어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해보시고 제 제멋대로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도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So. Maybe we could do lunch sometime next week. Yeah, sure. Lunch sounds great. Things aren't gonna change, are they, Ben? I mean, just because I'm in charge of the company now, and living in a mansion and riding around in limos, that doesn't mean we won't spend a lot of time together, does it? Look, Mo, you're in a different league now. You shouldn't be hanging out with the likes of me anymore. But Ben... just a second. Hello? What? No, that's crazy. Is he nuts? Look, move the meeting up to 5 and tell the plant foreman that I'm coming over personally to inspect those parts. I know, that's what I told him. Excuse me, what was that last part? No, that alloy was flawed to begin with. Uh-huh, yeah. Good, great.